저를 도와주셨던 감독 코치님들도 생각 많이 났고, 그래서 요즘 자주 전화하는 감독 코치님도 계시고, 요즘 좀 기분 좋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마추어지만 뭐 국제대회에서도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주무기로는 슬라이더랑 서클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고요. 직구도 자신 있게 던질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선발이 편해서 선발 욕심도 있고요. 또 프로에서 또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그렇습니다. 좀 힘든 느낌은 있지만 뭐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휴식을 하면서 또 컨디션도 제 컨디션을 찾고 하면 프로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구를 시작하고부터 아버지랑 얘기했던 꿈의 팀이었고, 뭐 가장 가까이 이제 처음 야구 시작할 때부터 접했던 팀이기 때문에 정이 가장 많이 가는 팀이었습니다. 일단 저랑 인연은 없지만 윤성환 선배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유건석 선배도 대표팀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롤모델을 정하고 야구를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 선수를 자꾸 따라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저만의 색깔을 살리기 위해 롤모델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해 생각했던 게, 프로에서 다양한 선수가 있지만 프로에 없는 새로운 선수가 되고 싶어서 글러브에도 혁신이라는 한자를 새기고 하고 있거든요. 프로에서 이제 혁신적인 선수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해 목표는 뭐 트리플 크라운 하면서 신인왕까지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뭐 어렵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화이팅!